안녕하세요, 김상순입니다. 일본 영상 고발입니다. 상하이가 장기 봉쇄되면서 음식물이 부족하자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합니다. 영상에서 보시는 이 노인은 지나가는 트럭을 세워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라며 음식물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. 보다못한 트럭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자 이 노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보입니다.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며 하소연을 하는 노인에게 트럭 기사는 길이 위험하니 조심하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영상이 퍼지면서 공안이 이 노인 집을 찾아가 협박을 했나 봅니다. 이 노인의 부인이 자기들은 배가 고프지 않고 먹을 것이 많다고 인터뷰를 합니다. 노인은 자기가 술에 취해서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둘러댔습니다. 이 노인의 부인은 공산당이 친절하다며 먹을 것이 없는지 항상 물어보고 도와준다고 인터뷰를 합니다. 공포정치에 찌들은 중국 사회. 100년을 세뇌당한 인민들은 공산당의 위협이 죽음보다 더 무서운 공포인가 봅니다. 일본 영상 고발 시리즈는 계속됩니다. 구독, 알람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